75년 꿈을 다시 구안해 보았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애터미가 준 새로운 삶 덕분에 나도 이제 정말 멋진 박정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처럼 내 파트너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기 있는 악바리 뉴 크라우마스터 박정만 인사드립니다. 이 꿈의 무대에서 드럼 연주를 하다니 7학년 6반의 드럼 실력 좀 괜찮았나요?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의 길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네, 저희 승교식 때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그 감동이 정말 생생히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박정만 뉴 크라우마스터님의 강의 전에 축하드리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자, 박정만 뉴 크라우마스터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와본 지도 꽤 오래되는데 사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 강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지금 7학년 6반이고요. 학교도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괜찮다 싶으면 저는 죽을 각오로 하고 해서라도 꼭 그걸 이뤄내는 그런 습성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애터미를 만나신 여러분들은
정말 천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아무리 봐도 저보다 못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정말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애터미 정보를 받기 이전에는 관광버스를 했고요. 관광버스 하기 이전에는 서적 출판 총판을 34년 동안 했습니다. 서적 할 때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사람 남의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몇천만 원 1, 2억 당하는 거는 그냥 예사롭게 갔는데, 나중에 이제 서적 끝날 무렵에는 너무 크게 당했어요. 13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루 만에 부도 났습니다. 부고도가 나다 보니까 34년 동안 제가 고생해서 이뤄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오고 갈 데가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한테도 이혼까지 당하고, 저는 이혼 당했으니까 오고 갈 데가 없죠.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서 두 번 정말 죽으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이 죽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두 번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시작한 것이 관광버스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관광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버스를 하는데, 저는 그 평생 동안 남의 월급쟁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제 사업을 했는데 해가지고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꼭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망하고 또 이뤄내고 또 망하고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했는데요. 정말로 관광버스 할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참 이상해. 인간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막 뭐 지시를 하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막 아주 지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제 적성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가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는 그래도 60대 이제 중반이 다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운전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70이 훨씬 넘어가면은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그 길거리에서 파지 짚는 그런 분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혹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깝깝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어느 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결혼식 하객들을 모시는 계기가 됐는데, 저를 차를 부르신 분이 기가 막힌 얘기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는 내 차를 이용해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간 거예요. 하객들을 모시고 그냥 콜마 비엔에치죠, 옛날에는.
갔는데 앞에서 운전하는 거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어보니까 다단계. 그러면 그렇지. 이 세상에 무슨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 이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운전을 하고 이제 콜마 비엔에이치에 이제 모시고 그 사업자분들을 모시고 오셔다 놓고 저는 버스에 있는데 자꾸 저대로 강의 들으러 가자고 그래요. 다단계인데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저는 다단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위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차에 있었더니 세 분이 내려왔어요. 차에. 내려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귀에 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번을 한 달에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내 차를 이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큰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는 팔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장품 얘기가 나오고 해모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부도난 이후라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막 이게 장단지 쥐가 세 번, 네 번씩 나가지고 뒹굴고 또 이렇게 그 장단지가 쑥쑥쑥쑥 아리면서 그냥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도 다녀보고 한방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어봤는데 별 효과를 못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살았었는데 해모임을 이제 제가 한 박스를 구입을 했잖아요. 뭔가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한 2주 정도 먹었더니요 여기 싹 없어. 이건 과대한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 다 없어졌어요. 쥐도 안 나고요. 이 통증도 근육통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먹은 건 해모임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게 됐어요. 그날은 그분들은 내가 안 가니까 안 올라가니까 아예 포기를 했나 봐. 그런데 제가 자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해모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자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돈 많이 받는 분이 김성일 지금 임페리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수 임페리얼 막 여럿이 나와서 단상에 나와서 김성일 임페리얼이면 4천만 원 받고 뭐 박정수 임페리얼이면 3,500을 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휴, 정말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기꾼 서울에다가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한 달에 4천만 원 버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가지고 뛰쳐다가 막 그렇게 그 충동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있으면 해모임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박한길 회장님은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죠. 야, 이건 진짜 사기꾼 두목이 왔다. 진짜 사기꾼 두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조금 기다리자 했더니 이제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필기를 끌어서 메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서 메모를 다 하면서 진짜 끝까지 박강규 회장님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집에 가서 그날 저녁 집에 가서 메모한 거를 전부 펼쳐놓고 이렇게 다 훑어봤어요. 훑어보고 그 회장님 강의 내용을 전부 이제 생각을 해봤죠. 해봤더니 결론은 뭐냐. 아, 노후에 나도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날
관광버스 이제 안 한다고 전부 통과해 버렸어요. 통과하고 하루 만에 때리쳤어요. 단 한 그 이후에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그 먹고는 좀 살아야 되니까 뭐 처음에 돈이 안 된대 애터미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단골 손님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단골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만 남겨놓고 차는 그냥 세워놓고 그것만 이제 했어요. 일이 있을 때는 처음에 그러면서 나머지 일은 전부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버스를 하면서 애터미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 능력으로 두 가지를 하면은 절대로 성공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이제 애터미 전념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의를 이제 계속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미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를 하는데 3일 됐어요. 제가 이제 회원 그 관광부서 그만두고 딱 3일째 되던 날 우리 스폰서들이 3명이 밤에 10시에 찾아왔어 나한테 우리 집에. 그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저들어요 판매사 가래. 그 당시에 우측에는 김현웅 지금 그 크라우마스터 한 분 있고요. 좌측에는 그 사람들이 넣어놓은 사람이 아무것도 회원 저기 저 소이지도 않은 사람들 두 사람을 넣어놨더라고. 그러면서 판매사 가래. 그때는요 그 매출이 밤중이나 이루어지더라고. 밤에나. 그래가지고 센터 그 시간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몽땅 카드로 긁어가지고 갔어요. 아마 저보다 빨리 판매사 가신 분은 애터미 사상 없을 거요. 사업 딱 3일 만에 판매사 갔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명단을 뭐 작성을 하라고 그래서 다 작성을 했어요. 하다가 하면서 이제 아는 지인들과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남 뭘 사주는 걸 좀 좋아했어요. 얻어먹는 건 거의 없고 그 뭐 이렇게 밥이든 술이든 사면은 거의 한 7, 80%는 제가 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어요. 옛날에 이제 서적할 때 좀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창들이고 친구들이는 나와 그러면 다 모여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창들 7명을 내가 모집을 했어요. 모아놓고 이제 7사람한테 제품 다 전달한다고 7개를 다 미스코리 해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그 이제 점심 때 점심을 먹으면서 막 DVD를 틀어줘가면서 그 당시에 DVD가 있었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뭐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하는 그 뉴스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틀어져 가면서 이제 나는 또 알지도 못한 것이 막 또 설명을 했네. 그랬더니요,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 나만 빨리 쳐다보이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나더러 큰일 났답니다. 다단계 빠져도 너무 빠졌대요. 그러면서요, 회원 등록도 한 사람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치약, 치술 하나도 안 팔아줘. 이거 팔아주면 네가 계속 해야 되니까 안 된대. 안 팔아준대. 그러면서 한 사람도 등록도 못 하고요. 치약, 제품 하나도 못 팔아서. 이 새끼들 진짜, 정말 여기 나오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친목계원, 친구들, 친지들 전부 이제 그 모양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회사에서 이제 소비자 그룹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사업자부터 막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했더니 전부 다 똑같아. 나중에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은 너 그 얘기 하려면 나 안 가. 이래버려.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 아는 지인들 한 사람도 가입 못 시키고요. 제품 한 가지도 못 팔았어요. 전달을 못했어요.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내가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 얘기만 하면은 착착착착 다 해줄 줄 알았어. 한 사람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어요?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고심을 하는 끝에 그 회장님 강의 그 메모를 한 것을 다시 한번 또 훑어봤어요. 훑어보고 훑어봤더니 지맘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 지맘의 법칙. 아,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가방 싸들고 모르는데 이제 식당, 미장원, 옷가게 이런 데를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원체 차가 습기도 없고 또 용기도 없고 참 못난 사람이에요. 어느 미장원 앞에 아니면 식당 앞에 갔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사람 많으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없는 데만 골라서 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 주인밖에 없어. 그럼 이제 문을 들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식당이면 이제 이번에는 가서 그냥 문 열어야 되겠다 하고 그 앞에 가면은 또 지나가 버려. 또 여기서 왔다. 아 이번에는 진짜 열어야 되겠다 하고 또 가다가 보면 또 지나가 버려. 왔다 갔다 몇 번 진짜 하다가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문을 못 열어요. 또 미장원도 마찬가지고 4일을 그 짓을 했어요. 4일 문 한 번도 못 열었어요. 정말로 큰일이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과부하 포스도 다 때리치고 이거 뭐 욕 먹고 여기서 성공하려고 왔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술을 좀 먹어요. 제가 점심 때 꼬량주를 한 병씩 먹었어. 점심 먹으면서 한 병 먹으니까 꼬량주가 독하잖아요. 금방 막 빨개 얼굴이. 한 30분 있으면 허해져. 근데 나는 취했어. 취하니까 간땡이가 붙잖아요. 왜 이렇게 문이 잘 열리는지 몰라. 그때부터 이제 9일 동안을 먹었어요, 술을. 그리고 10일째 되던 날은 술을 안 먹는데 잘 열려.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통 4, 50집 이상을 진짜 점심 먹은 후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는 사람은 안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10군데 가면 8사람, 7사람은 관심도 없어. 쳐다도 안 봐. DVD를 이렇게 틀어주면은 쳐다도 안 봐. 근데 꼭 한두 사람은 관심있게 좀 쳐다보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뭔 일 있으면 저리 가버리고. 근데 꼭 한 사람은 관심있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치약, 칫솔 한 세트라도 이제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은요, 한 4, 50집 다니면요, 한두 명도 못, 한 개도 못 전달 못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요, 운이 좋은 날은요, 한 10몇 사람들이 나한테 막 전달이 돼. 너무나 기쁘죠. 신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소비자 그룹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제가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 이런 분들은 일부러 찾아갔어요. 일부러 계속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친분 쌓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친분을 쌓고 일부러 막 밥도 뭐 저 미장원 같은데 밥도 짜장면도 막 시켜주고 또 아니면 껌이라도 사다가 이렇게 논아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꾸 많이 보다 보니까 친분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주 굉장히 막 서로 터놓고 지내는 얘기가 이 정도로 되더라고. 그분들을 세미나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분들을. 그랬더니 참참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한 분이 누구냐면은 부평 남강센터예요. 부평 남강센터가 그렇게 해서 그 센터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그 부평 남강센터에서 대만이 터진 거예요. 대만 파트너 90%가 제 파트너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노정구 저기 명단 1위가 노정구 단장님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성격이 너무나 좀 내가 다가가기에 너무 힘든 분이야. 저것도 이게 차이가 조금 나야 되는데 하늘과 땅 차이야. 나는 초등학교 출신에다가 못난 사람. 그분은 진짜 잘 살아. 잘 사는 데다가 정말로 대단해 보이시잖아요. 저는요, 맨 처음에 이제 노정구 단장님 댁에 갔는데요. 77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수지에서. 내 생전에 처음 그렇게 큰 아파트 처음 봤어. 그분을 안내를 하는데요. 톤이 발발발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이 DVD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지퍼가 어디가 있는지 잘 분간이 안 가. 너무나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찾아가지고 이제 DVD를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나올 때 신발이 저기 있는데 그 내 신발을 못 찾고요. 그게 내 신발 아니라고 쓰레빠 신고 왔어요. 그만큼 당황을 했어요. 참 못난 사람이죠. 정말 그 제가 안내한 1호가 제일 1번이 노정구 단장님인데 노정구 단장님이 오시면 한 나이는 끝나겠다는 생각은 벌써부터 처음서부터 했어요. 근데 다가가질 못하는 거야. 제가 사업 시작 7개월 만에 다가간 거예요. 그것도 용기 내가지고. 7개월 동안 이번에 꼭 오늘은 가야지. 용기가 또 안 나. 그러다가 또 가야지. 또 안 나. 하루는 그냥 일부러 용기를 냈죠. 돼가지고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안내를 했죠. 그분이 저로서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그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이제 본부장이었어요. 그분만 또 대동을 했죠. 대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미나 참여를 하시더니 그 우리 노단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저는요 노단장님이 나오신 날 집에서 막 춤췄어. 얼마나 기쁜지. 집에서 막 진짜 막 춤추고 누구 막 데려다가 막 춤추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노단장님이 그 수지에다가 센터를 바로 내더라고요. 저는 그 센터에 거의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제가 했는데 가봐야 걸리적거리는 사람밖에 안 돼. 내가 강의를 할 줄 알아. 아니면 뭐 돈이 있어서 후원을 해. 아니면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이러고 거기다가 무슨 소비자라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잖아요. 어쨌든 엄청 잘나신 분이라도 파트너는 파트너야. 그렇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하루는 노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키울 테니까 우리 스폰서님은 가서 소라인 좀 키우세요. 소라인 키우세요. 그러더라고. 그 말씀 듣고요. 제가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지만 스폰서인데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뭐 사라고 하든지 뭐라고 할 텐데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가서.
그러면서 소라인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뒤부터 이제 소라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종로센터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사람이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하면은 죽을 각오로 해요. 죽을 각오로.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죽을 각오로 하면 성공 못할 분 한 분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저는 진짜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했더니 많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센 세미나에 차 한 대 정도, 버스 한 대 정도 가실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 달서부터는 또 안 간대. 뭐 핑계대고, 뭐 애기 돌이고, 어디 뭐 한갑이고, 어디 뭐 뭐고, 뭐 누가 죽었느니, 뭐 죽었다고 그래. 전부 거짓말이야, 다. 그걸 그냥 다 봐줬어요. 그랬더니 계속 줄어들더라고. 왜냐면 그, 애터미에서는 그 성공자들, 우리 박강기 회장님도 시스템이 절대 빠지지 말라고 그러고 시스템 빠지면 성공 못 한다고 하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김현숙 크라운 마스터, 그 당시에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그 당시에는 저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때. 아, 로얄 마스터구나. 그분이 이제 천원에다가 센터를 냈는데 나도 모르는 파트너가 하나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찾았어. 가서 보니까 리더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종로에서 바로 옮겨버렸어. 그걸 천으로 바로 옮겨버렸어요. 옮겨가지고 그 나 따라올 사람은 천으로 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당신네들 여기서 사업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그 못났지만은 리더 역할 하실 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편해져. 그리고 나인도 조직도 커지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종로에 있을 때는 리더 역할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 근데 촌에서 딱 가보니까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바로 옮겨버렸죠. 옮겨가지고 줄이서요. 진짜 죽을 각오로 그냥 개척도 하러 다니면서 그냥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이 점점 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최아무개도 노열 리더, 아니야, 리더스 그룹에 한 달에 1,000만 원, 1,200 정도 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동생도 최미희라고 자기 동생도 7,800 정도 되게 만들어 놓고 국장을 둘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작을 잘 하고 11월 달에 이제 본부장 가기로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다 짜놓고. 근데 갑자기 9월 달에 애터미를 그만두고 딴 데로 간대. 지 아무개 그 있어요. 지. 거기에 김영삼이라는 어떤 인간이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뭐 10개월 만에 거기 가가지고 4천만 원 들어온다고 막 통장을 흔들어댄 거예요.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거기 간대.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저 노정구 단장님도요. 일부러 와가지고 막 말렸어요. 저 스폰서님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일부러 그 최아무개 만나려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못 가게 하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또 김현숙 임페리얼님도 막 못 가게 하고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가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저 노얄 리더스 그룹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500, 600, 700까지도 올라갔거든요. 매월. 그래서 이제 노얄 리더스 그룹 올라갔는데
골이 가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나인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줄기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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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300도 왔다 갔다 해. 정말로 너무나 허망하고요.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혼자 집에 가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오기가 발동이 된 거예요. 오기. 나 이제 한국 사람은 안 해. 배신을 너무 크게 당했잖아요. 나 한국 사람은 안 해. 그때부터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도 누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은 누가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 남아있는 사람 그래도 몇 명은 있었어. 그 사람들 뭐 외국에 누구 아는 사람 있냐니까 하나도 없대. 그러면 그 밑에서 한번 알아봐. 알아봐 알아봐 했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밑에서 두 단계 세 단계에서 조금 알아. 그 사람도 잘 몰라. 조금 알아. 1% 확률도 안 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두 단계, 세 단계에서 일 조금 아는데 무조건 갔어요. 저는 무조건 외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한국에서 자기 보러 왔다는데 그거 가서 막 제품 체험도 해주고 또 선물도 조금 애터미 선물도 좀 갖다 주고 그러니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딱 두 사람만 소개시켜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주더라고. 한 사람, 두 사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3단계에서 나왔어. 잘 알지도 못해. 근데 갔어요. 무조건 갔더니 그분의 부인의 남동생의 부인. 그게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잘 알지도 못해 가신 분도 그냥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봤대. 그리고 전화번호만 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간 거예요. 그 1% 확률도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가니까 자기 보러 갔잖아요. 거기. 근데 소개해달라는데 안 해줄 사람은 있을까요? 없어요. 대개 다 해줘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으신 분이 자기 부인의 남동생의 부인을 소개를 해주더라고. 근데 이제 가서 만나가지고 막 그 회사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고 또 얘기를 하고 체험도 시켜주고 했더니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한국으로 한번 오셔라. 알아보러.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비행기 티켓 왕복 끊어버렸어. 왕복 다 끊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하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석세인 세미나 참여를 하고 여기서 비전을 본 거예요. 봐가지고 센터 와가지고 막 참고 들어가서 뭐 이거는 뭐고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다 녹음을 해가지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달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자발적으로 또 왔어. 그 한 사람 때문에 러시아가 터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터키로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전부 다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러시아 때문에 작년에 제가 그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파트너 하나는요 코로나를 네 번이나 걸렸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타티아나라고 이번에 지금 와 있어요, 한국에. 대학 교수 출신인데, 이제 대학 교수 하다가 보니까 별로
그 희망이 안 보이니까 교수를 때리치고 액세서리 가게 해서 한국에서 물건 뛰다가 놓으셔서 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게를 하나 하다가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해가지고 여덟 개까지 냈어. 그 잘 됐는데 잘 되면 꼭 탈라. 다른 사람들이 막 더 싸게 팔고 경쟁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덟 개 내가 직접 하면 그래도 인건비라도 받는데 남 두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하나 둘 문 닫기 시작한 것이 마지막에 애텀이 이제 그 알 때는 두 개 남은 거예요. 두 개 다 없애고 두 개 남았을 텐데 그 두 개라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 오픈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까지 그분이요 저 애텀이 사업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2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저한테 이제는 애터미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타티아나 사장님은 대학 교수 출신, 나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모든 건 내가 100% 다 우리 타티아나 사장님이 다 잘 아세요. 하지만 내가 타티아나 사장님보다 한 가지는 내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애터미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길은 내가 알아요. 그 길을 안내해 준 대로 따라오실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100% 따라오겠대. 저는 초등학교 출신, 대학교 교수예요, 그분은. 근데 지금까지도 따라오고 있어요. 그분이 꼭 무슨 뭘 어떻게 진행 사항이나 아니면 뭐를 갖다 꼭 문의를 해와요. 그리고 제가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00% 지금까지도 똑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사업을 하느냐면요. 러시아는 엄청 큰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가 커요. 한두 사람 만나려고요. 차로 10시간, 12시간씩 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어. 어느 날 그 줌 미팅을 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피치를 시켰더니 우리 스폰서님은 집이 없나 봐요. 그러더라고. 집에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어떤 때는 막 2개월, 3개월 만에 한번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한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한 건 2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2년 반 만에 노얄마스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노얄 리더스 클럽에 조금 모자라요. 2억 연봉자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곧 돼요. 2억 연봉자가. 그래서 그걸 보고요. 저는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어차피 하실 바에는 시간 압축을 하자.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은 5년, 10년, 20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작년에 노얄마스 타고 올라갔어요. 저기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1년 만에 크라운마스 타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 최암흑의 그 라인 다 망가지고 나서 일을 안 물었어요, 진짜로. 일을 안 물고 막 죽을 각오로 하고 외국을 비행기를 한 200번 훨씬 넘게 탔어요. 거기서 걸린 게 지금 러시아예요. 인도도 지금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지금 빨리 지금 성장하는 곳이 러시아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매출이요. 99%가 외국 매출이에요. 한국 매출은 1%밖에 안 돼요. 제가 편해. 맨날 놀아.
어디 센터 가서 강의할 때도 없고 어디 센터 누구 만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마 애터미에서 저같이 편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또 고생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오래 사업하시지 말고 정말 3년 늦으면 5년만 고생해야 돼요. 고생 안 하고 어떻게 5천만 원 1억씩 받아요. 이건 연금성 소득이라는 것이요. 이거 보통 돈 아니에요. 저는 지금 조금 모자라요. 4억에서 한 어떤 때 거의 다 왔다가 이번에 다 왔는데 1천만 원도 정도 모자라. 4억에서. 그러니까 4억 다 된 거죠. 곧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해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바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저는 도전을요, 러시아 계속 시켰어요. 도전 안 하면요, 나인 멈춥니다. 멈추고 계속 도전 안 하면 줄어들어요. 매출도 줄어요. 도전 힘들어요. 솔직히 해서 힘들어요. 힘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같이 힘든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해서. 근데 그 힘든 부분은 지금 비전이 떨어질까 봐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대신에 러시아 도전을 무조건 시켰어요. 도전시키니까 나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도전을 하려면은 또 매출도 해야 되고 매출을 하려면은 또 집에 다 제품을 전달 못하면 집에 제품이 쌓여 있어. 사람 심리가요. 집에 제품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꼴을 못 봐요.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 심리가 다 그래. 그러면 그 제품 전달하려고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다가 보면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킨 거예요, 저는. 타티아나한테. 거의 도전을 멈추지 않게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 한 번만 쉬자. 너무 힘들 때는. 힘들어야 된다. 힘 안 들고 어떻게 성공하냐. 힘도, 힘든 것도, 3년, 5년만 우리 힘들자.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오래 되신 분들은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전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 힘든 부분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계속 결과는 뭐냐면은 내 파트너 성공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잖아요. 내 파트너 성공을 시켜야 나도 같이 성공이 동반 성공이 되고 집단이 성공이 되잖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내 파트너 성공을 시키는 게 제일 목표로 세우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 그냥 외출도 봐도 봐. 어디 맞추는 것도 내 것만 맞추고 있어. 파트너는 죽든지 말든지. 이거 아니에요. 내 거는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은 내 거는 후레쉬가 100% 다 되더라도 파트너부터 돈 되게 해줘야 돼요. 파트너부터 돈 되게 해주면 그 파트너는, 그리고 내가 파트너가 조금 모자라.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럼 모르게 해줘. 그냥 내가. 모르게 살짝. 내가 조금 능력이 되면 모르게 살짝 해주러 가. 내가 해줬어! 하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내가 해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생색내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지가 뭐 맞추려고 해야 됐지. 요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걸 쳐다보지 말고 파트너부터. 먼저 한 번이라도 더 돈 되게 해주면요. 그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파트너들이. 알면은요. 뭐 어떻게 될까요? 날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무조건 따라요. 파트너들이
나를 따라야지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 사업 안 되는 사업이에요. 한 번 온 사람이 계속 끌고 와야 돼. 신규를. 신규가 멈춰버리면요. 이 라인이 멈춰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될 수가 있겠죠. 끈기 있게 하다가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세월도 오래 가고 나중에 결과적인 거는 라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애터미는요. 성공 못하면 기적 맞아요. 저 같은 진짜 못난 사람 진짜 말도 잘 못하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이런 사람도 지금 난 성공을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했어요. 나 여기서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난 죽는다는 각오. 그걸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가슴속에 넣어놓고 했더니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도요. 비행기 200번 넘게 타보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즐거워서 즐겁게 사업을 했어요. 인도에서요. 어떻게 했냐면 인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비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해요. 인도에서는요. 인도를 내가 6번 다녔는데요. 비행기를 못 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 가는데 밤새도록 밤 열차를 타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도시에 떨어져. 그 인도 그 열차라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한 40년 50년대 그 열차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발 디딜 틈이 없어. 화장실도 못 가. 그냥 다 누워있어 사람들이. 밤새도록 타고 가. 가가지고 그 도시에 가면요. 아침이야. 거기서 하루 종일 또 세미나를 해요. 체험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밤에 또 타. 똑같이. 다른 도시에 또 옮겨. 그거를요. 구일을 했더니요. 구일을 했더니 나중에 먹지도 잘 못하고 음식이 뭐 맞지도 않아서 먹지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인도 콜카타에서요. 저기 저 베트남 호치민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과로로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을 재미있게 하면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재미가 있어요. 이게 즐겁게 우리 사장님들한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면요. 못해요. 힘들어서. 도전도요. 억지로 해봐. 스폰서가 허락하니까 억지로 해. 그러면 그냥 스폰서 탓만 하고요. 그냥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도전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이렇게 커진 이유도요. 지금 불과 커진 지가 2, 3년밖에 안 돼요. 저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코로나 시절 전에 무너져버렸잖아요. 이게 코로나 시절 이후에 이만큼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커진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30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한 달에 수입이 2천 몇백만 원 되다가. 지금 4천만 원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된다고요. 4, 5년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열심히 하다 보면 4, 5년 안에 다 끝나는 사업이 우리 애터미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도전.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 도전 없으면 라인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세월만 가. 세월만 가다 보면 한 사람씩 자빠지기 시작해.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나인이 줄어들어. 이게 내 파트너를 돈 되게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을 더 끌고 오게 돼 있단 말이야. 끌고 오게. 그렇죠? 그거를 허시해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이 애터미는요, 굉장히 빠르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다른 분보다 고생을 했는데, 성공도, 실패도 많이 해보고, 성공도 사실은 3, 4년, 4, 5년 사이에 그 크라운까지 간 건 맞아요. 1년 만에 정말 로얄에서 크라운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앞으로 2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기 저 또 지금 당황에 대해서 다 까먹었네. 어쨌든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빨리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라인에 속하잖아요. 저도 그 엊그제 그 지난달에 그 승급식 때 얘기했지만 내가 걸어 다니는 한 이 다른 데는 내가 대만이나 다른 데는 난 몰라 솔직히 해서. 근데 여기는 노정구 우리 단장님 이 센터는 정말로 제가 가장 미안한 곳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도움 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자꾸 이 까먹어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어떻게 생각이 어디 다 도망가봐. 너무 당황했나봐. 그냥 저는요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도구를 만났잖아요. 정말로 좋은 도구. 이건 전 세계에도 없는 도구예요. 이런 도구를 만났으니까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나라를 다니고 있고 지금 다녀왔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애터미 사업 하기 쉬운 곳이 한국이에요. 러시아는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석센스도 4개월 만에 한 번씩 열리다가 저번에 그 뭐 무슨 뭔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나마도 안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미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제품값 전 세계에서 가장 싸요. 거의 보면 해모임 한 박스가 외국에서는요 100불 이상이에요. 100불이면 우리 여건은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많이 차이 나요. 제품값 싸지요? 가짓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가짓수 많죠. 세미나 시스템 잘 돌아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잘 돌아가. 이런 곳에서 성공을 못 한다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이 옛날 우리 시절보다 굉장히 쉬워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요즘에 좀 이렇게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품은 다 한두 번 써본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디 가입이 돼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누구한테 가입한지도 모르는데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분 가입돼 있는 분들도 깊이 한번 파보세요. 파보시면 덜렁 혼자 있는 분이 있어. 그 위에 스폰서가 날아가 버리고 혼자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분은 그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탈퇴시키고 내 파트너로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도 사업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가입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그 회원 번호 뭐 다 알아가지고, 모르면 회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 파트너도 만들고, 그분들은 제품을 개왕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애용자예요. 소비자. 너무 쉽잖아요. 옛날에 저는요, 선크림 인천에서 맨 처음에요. 인천에서 선크림 하나 갖다 달래.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뛰었어요. 두 번 내가 선크림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 인천까지 가서. 그러면 그 차비가 나와요? 돈 다 받아도 차비도 안 나와. 없어.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재구매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내해가지고 그분이 재구매를 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천에서 선크림 하나 갖다 달라면 갖다 주실 분이 있어요, 요즘에?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옛날보다 너무 쉽고 정말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어요, 지금. 그거를 내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 요, 뭐, 지금, 뭐, 전부 비니까 다 정말 리더 역할을 하실 분들이고 다 성공자가 되실 분들한테. 저같이 못난 사람, 정말로 못난 사람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쯤에 이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못하는 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고 사업했잖아요. 이런 사람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재론되는 얘기지만은 막 5년, 10년, 20, 뭐 이렇게 하려고 들지 마세요. 쌈박하게 3년, 5년만 하세요. 쌈박하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파세요, 파. 저같이 한번 파보세요. 혹시 내 파트너 아니면 소비자 누구 중국에 아는 사람 있어? 없으면 그 밑에서 한번 또 알아봐. 알아봐. 하다 보면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 사람도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통화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1% 확률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요, 거기서 나오게 되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태까지 지금 인도, 중국, 러시아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가서, 외국에 가는 게, 외국 가는 거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해서. 외국에 가서 한다는 거는, 사업한다는 게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외국에 가서 거기서 리더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라고 해야 돼. 리더감. 그 사람이 일을 내. 그 사람이. 인도도요, 제 파트너가 옛날에 다단계꾼들이 다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만 명 가까이가 가입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단계꾼이야. 근데 회모임이
지금 인도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인도에서 지금 25만 원이 넘어요. 한 박스에. 다른 나라 같이 100불로 알고 해모임 해모임 했는데 25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지금 건강식품이 다 그래요. 관세가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지금 저 방글라데시도 지금 오픈 못 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방글라데시도 지금 인세가 세 가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들어가 봐야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 매출이 한국에서 들어와 매출이 3억이 넘어요. 그걸 빨리 그거 오픈을 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절충하느라고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그 더운 나라에서 화장품 안 발라요. 바른 사람 별로 없어요. 화장품 보고 세제 뭐 몇 가지 있는데요. 치약칫솔 이런 거 몇 가지 있지. 매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 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전부 다 탈퇴해버렸어요. 사업 안 한다고. 새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1년도 안 돼, 지금. 11개월, 이제 12개월 채 되네. 새로 나온 사람이요. 진짜 제대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 인도에다가 맨날 미팅하면서 소비자 만들어라, 소비자 만들어라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직급 그에다만 목매다는 거예요. 직급에다만.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돈을 모아. 모았다가 한꺼번에 딱 직급가. 그 다음엔 빵이야.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애가,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아침서부터요. 밤에 가. 그래서 제가 인도 예의를 들은 거예요. 인도 참 사업하기 힘든 곳이에요. 거지 나라에 거지 나라. 5%밖에 잘 사는 사람 없어요. 5%는 그냥 살고 90%가 다 거지야. 그런 나라가 인도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속에서 한 사람 나와가지고 걔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토 세일즈마사 3명이 나왔고 1년도 안 되는데 팀장이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4명이 지금 되다 안 되다 그래. 자연으로 다 돼버려. 오토 세일즈마스터가 3명 4명이. 정말로 힘든 곳인데 그래서 내가 헐 탓이다. 애터미 사업은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고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는 거기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3명, 4명이 거기서 세일즈 마스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름 동안에 거의 2천만 포인트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나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런 좋은 곳,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서 성공 못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발 부탁인데 정말로 이거 진짜 부탁인데요. 정말 3년만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세요. 죽을 각오로. 도전! 3년만 죽을 각오로. 이러면요, 여기 계신 분, 성공 못 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예. 고맙습니다.